저희는 온실기체의 거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 공기를 연구할 수도 있지만 먼 과거에 대기 중에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공기가 보존되어 있는 남극이나 그린랜드, 빙하를 주로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빙하 고기연구실 안진호 교수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금 뭐 관찰되는 사실이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약 1도 정도 올랐고,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온실기체가 지금 얼마나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자연적인 변화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빙하의 거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후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 수립과 그 다음에 그거의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 쓰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IPCC라고 과학자들과 토의하면서 책을 집필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빙하 코어인데요. 남극에서는 뭐 3,000m, 4,000m 이상 뚫게 되고요. 뚫게 되면 이런 얼음 기둥이 나옵니다.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이 얼음에는 과거의 공기도 지금 보존하고 있고요. 이 화학성분을 분석해서 과거에 이 지역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대기 화학 조성은 온실기체 농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걸 연구해서 빙하를 이해하게 되면 해수면 상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더 중요하죠. 네, 빙하의 용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빙하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연구하는 게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북미 대륙에 있는 지금 얼어 있는 땅들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봉토가 녹으면서 거기 있던 유기물들이 다시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기체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봉토에서 얼마나 온실기체가 만들어지며 그것이 방출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같은 데서 저희가 시료를 또 채취를 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지금 현재 있는 온실기체도 저희가 연구를 할수 있는데요. 이 온실기체 중에 탄소, 질소, 산소의 동위원소를 측정합니다. 그 비를 측정하게 되면 어느 기원의 이제 온실기체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해양에서 온 건지, 육상에서 온 건지, 그 다음에 화석연료 기원인지 그런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출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빙하고기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진행하고 있는 한상영이라고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빙하고기연구실에서 학부 인턴 연구생을 하고 있는 권아연입니다. 지구환경과학을 전반적으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양, 지질, 대기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 관심 있는 학생도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로 생각을 했었는데 신세계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타대학교 지질학과 출신인데, 일단 저희 학과 학부 수업에서는 빙하를 주로 다뤘던 수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실험실에서 인턴 과정을 들어오고 나서 이제 빙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새로운 내용들도 뭐 지식 같은 것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학생들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 학생 한명한 명한테 개개인적으로 많이 피드백해 주시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열정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교수님과의 교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 구성원들 간에도 소수 정예로 운영되다 보니까 친밀하게 학구적으로 더 연결이 많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처음 인턴 생활을 할때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저희 실험실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한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이례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이 일단 빙하 고기 연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연구가 좀 중점이 돼서 크게는 빙하랑 온실기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빙하 속에 온실기체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과거 온실기체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온실기체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빙하 외에도 동토라던가 다양한 미세먼지 뭐 등등의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남극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극 연구가 적성에 안 맞는다 하면은 현장에서 하는 연구가 힘들 일도 있거든요. 먼 곳까지 가서 육체노동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실험 자체가 적은 연구실은 아니에요. 다른 지구환경과학연구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다가 결과가 또 안 나오면은 그것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남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험하고 힘든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도전적인 거에 대해서 대담하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호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학, 화학, 수학적, 뭐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에 대한 또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